저는 이분이 최근에 자주 언론에 등장하면서 하신 몇 가지 그 워딩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분의 워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법무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과 상식에 맞추어서 진영과 무관하게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 그 얘기 듣고 업의 본질을 저렇게 쉬운 언어로 쉽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저건 진심이 느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생겼습니다. 사실 세간의 여론 중에 그분을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 부여 자체가 그분이 앞으로 법무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을 우려합니다. 실제로 가치 중립적으로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나쁜 놈 잡는 자리, 거기가 검찰 아닙니까? 그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그런 평가는 사회하더라도 일단은 본인이 그런 정치적으로 윤색될 수 있는 그래서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글쎄요. 그분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도 썩 도움이 안 된다는 관점에서 지금은 그분의 행보도 조용히 지켜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입니다.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관음클럽 초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민 총무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언론계 원로분들을 비롯한 여러분과 1년 만에 다시 말씀 나누게 돼서 매우 뜻깊고 또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4월 취임 후에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서울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토대를 단단히 닦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의 비전 아래 서울시정의 미래 청사진인 서울비전 2030을 수립해서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서울을 글로벌 탑5 도시로 도약시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통해 전임 시장 시절 10년간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기 시작했고 지나친 공급 억제 위주의 정책으로 무너진 주택 수급 균형에도 숨통을 틔우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4대 정책을 완성했습니다. 지난해 보궐선거 때 시민들께 약속드린 공약 189개 중에 단 한 건도 보류하거나 폐기된 공약이 없을 정도로 취임 후에 지난 1년간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간 제대로 일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다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약자와의 동행은 계속됩니다. 올해 시작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겠습니다.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서울 런을 확대 발전시키고 앞으로 5년간 6,500억 원을 투자해서 취약계층도 중산층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만들어주는 서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2025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권역별 대학들을 연계한 캠퍼스 창업밸리를 조성하는 등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겠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서울 영테크와 희망 2배 청년 통장 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청년 수당의 문턱을 낮추고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주택의 품질을 높여서 환영받는 주택으로 변신시키고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년들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결혼 부담도 덜어드리는 정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관변단체에 대한 위탁수수료 보조금과 인건비 지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전임시장 재임 10년간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특정 분야에 지원된 민간 보조금과 위탁금 편성 예산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듯 부당한 방법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막아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가치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집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시작한 재개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대 추진하고 모아주택, 모아타운,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조부모와 부모, 자녀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효도주택도 추진합니다. 단 한 분의 시민도 빠짐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1인 가구의 불편, 불안, 불만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서울형 공공실버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 디지털 교육 지원과 일자리 연계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장애인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서민경제의 활력도 되찾겠습니다. 경영위기 소상공인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과 안심금리를 지원하고 전통시장과 대학가 주요 상권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노들섬, 문화비축기지, 서울아레나 등 권역별 문화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문화예술과 K컬처 산업을 연계 지원해서 매력있고 품격있는 문화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녹지 생태 도심을 통해서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도심 속 녹지 공간을 만들고 서울 전역을 수변 감성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년간 오로지 서울의 미래, 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달려왔고 준비는 마쳤습니다. 이제 막 시동이 걸린 변화의 엔진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의 변화가 흔들림 없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양하면서 구체적인 서울시적 계획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시장께서 이미 이제 여권이든 여권의 대선 후보로 구상하셨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확고한 또 대선 후보로서 위상을 붙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오시장을 핵심 변수로 한 대권 고차 방정식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는 클럽의 첫 번째 질문은 정치 문제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서성욱 부장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상의 좀 받고 해도 될까요? 예. 아, 예. 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정치팀장 서승욱입니다. 일단 아까 지금 권익총무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인 오세훈 이시니만큼 그 중앙정치 대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크게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세훈 정치인 오세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좀 많은데요. 일단 뭐 제가 그 현장에서 많이 듣는 얘기는 그 약점이 좀 적다. 약점이 적은 정치인. 근데 뭐 부정적인 평가는 뭐 따르는 사람도 좀 적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 특히 오 시장님, 오 후보 본인께서는 좀 억울하실 수 있는데 그 뭐 꼭 억울한 것만은 아니죠. 정치적으로 운이 좋다라는 평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서울시장이 되실 때도 제가 뭐 현장에서 취재를 했지만 맹영규 홍준표 후보가 막 경쟁하다가 당시에 등장을 하셔가지고 그때 무슨 MB다 박형준이나 얘기는 많았지만 하여튼
등장을 하셔가지고 그 5품으로 당선을 하셨고요. 그때 강금실전 법무부 장관을 누르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작년이죠.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다음에 여론조사 경선에서 국민의힘의 조직표 등의 힘을 좀 입어서 거의 단일하게 압승을 하셨는데요. 이런 평가들, 세간의 평가들, 운이 좋다를 포함해서 정치인 오세훈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아마 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운이 좋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작년을 예로 드신 건 조금 예로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서울시장 선거를 치고 나니까 8kg가 빠졌더라고요. 세고비를 넘겼습니다. 본선 같은 예선을 두 번 거치고 본선에 비로소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3개월 반 정도 정말 이렇게만 살면 어느 순간 픽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요. 토론만 아마 10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한 번 한 번 한 고비 한 고비 넘길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이길지 질지 알 수 없는 절체절명의 경쟁을 뚫고 결승에 진출했었는데요. 뭐 그것도 다 운이라면 운이겠죠. 뭐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련되고 또 운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작년에는 좀 고비가 있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까 저 모두의 우리 박민총무도 얘기를 했지만 저 이미 이 오세훈을 중심으로 이제 대권 한수가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번에 승리를 한다면 5년 후에 대선에 대권에 도전한다고 보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예,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정책도 더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듬어야지 되고 또 품성도 아직은 멀었습니다. 아직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자주 있고요. 이른바 목계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하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뜻은 사실은 민심이 불러내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정이 많이 흐트러져 있고요. 분야에 따라서는 많이 퇴보했습니다. 10년 전에 한 10위권까지 끌어올려놓은 도시경쟁력 지수가 17위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시정을 시작했고요. 금융도시 순위도 1년에 두 번씩 발표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의 10위권까지 끌어올려놨던 게 30위권까지 떨어진 게 이제 조금 올라서 다시 12위권에 회복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뛰어야 대한민국이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서울시장 자리가 대권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서울시민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임기 앞으로 제가 지금 뭐 사선 도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실제로는 조금 억울한 사선이죠. 보통 3선을 완료했으면 12년을 일했어야 되는데 저는 6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5선 했는데요. 이 2.5선 도전의 초입에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지지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신명을 다해서 서울시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공직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당선이 돼서 뭔가 성과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성과에 따라서는 안 나올 수도 있다. 예, 5선도 좀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하신 말씀도 아주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 서울시장이 되고 대선에서 안 되는 선택지, 이번에 포기하고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선택지 중에 첫 번째를 선택하셨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못 믿는 사람들이 좋은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사선한 시장이 어딨냐 이런 그 말씀을 하는 걸 어디서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미국의 시카고의 데일리 시장은 5선인가 6선인가 7선인가를 했습니다. 정말 오늘날의 시카고시를 만든 시장으로 역사는 기록하는데요. 저는 그런 시장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라면 대통령자리보다 더 의미 있게 역사가 기록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저 대통령 대선 출마 의지를 좀 밝히시는 거를 좀 참정해서 만든 질문들이 꽤 있는데, 그러면 뭐 그 질문을 뭐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새 정부 출범하고 공교롭게 겹쳤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도 이게 또 선거가 바로 직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여쭙겠는데요. 일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역시 저 인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쭙겠는데요. 새 정부 첫 조각 인선 잘 됐다고 보시는지, 특히 야당에서는 남녀, 지역, 안배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또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비롯해서 실제로 논란에 휩싸인 분들도 좀 계시고 한데, 우리 시장님께서, 오 후보께서 인사를 했다면은 이렇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하셨을지, 전체적인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인선에서 기존의 정치권의 공식에 반하는 지역적 안배라든가 성별 안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공식에 비추어서 다소 파격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켜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한 인사 그 장관들이 그 자리에 가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 또 어떤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지를 지켜봐야 될 시점이다.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일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다 라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분의 어떤 살아온 인생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저도 세간의 여론과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복지부 장관을 인선을 한다 그러면 복지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고,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왔고, 그리고 아주 잘 정리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복지 전문가, 그런 분을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호영 후보자가 그게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 잘 모릅니다. 그분에 대해서 평소에 그분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를 사실 모르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평생을 의사라고 하는 직업에 공직해 오셨던 분들이 가끔 복지부 장관으로 선택이 되시는데, 아마 복지 전문 영역에서의 역량을 발휘하기는 좀 부족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 제 판단 기준에 따르면 정호영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저로서는 기대가 큰 후보는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께서는 그분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못 보는 그분의 어떤 열정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희는 조용히 지켜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같으면 그분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역이나 성별 안배에 대한 질문도 여쭙는데 오 시장이 인사를 하셨다면 지난번처럼 차관 20대형이 화제가 됐었는데 남성 20명의 여성 차관이 1차 임명될 때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급적이면 성별이나 지역이나 안배를 하는 정치권의 관행이 지켜지면 전 좋겠습니다. 그런 관행이 만들어진 건 다 이유가 있죠. 이유 없이 만들어진 관행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인선 관련해서 정호영 복지부 장관만큼이나 지금 뭐 화제를 부렸다고나 할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보자. 아마 오늘 임명 가능성 관련된 기사들이 좀 나오고 했는데요. 특히 야당은 소총영이라고 집중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좀 이르긴 하지만 뭐 실제로 이 조국 장관에 빗대서 실제로 정치 대비 가능성 그리고 약간 후계자 아니냐라는 얘기를 포함해서 정치인으로서의 행보까지 전망하는 이들도 꽤 있습니다. 뭐 신분이 없으실 테니까 그냥 뭐 저희랑 뭐 비슷한 관점에서 그냥 보신 정도일 테지만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어째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 자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런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주제넘으니까 유보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분이 최근에 자주 언론에 등장하면서 하신 몇 가지 그 워딩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분의 워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법무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과 상식에 맞추어서 진영과 무관하게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 그 얘기 듣고 업의 본질을 저렇게 쉬운 언어로 쉽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저건 진심이 느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생겼습니다. 사실 세간의 여론 중에 그분을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 부여 자체가 그분이 앞으로 법무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을 우려합니다. 실제로 가치중립적으로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나쁜 놈 잡는 자리 거기가 검찰 아닙니까? 그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그런 평가는 사회하더라도 일단은 본인이 그런 정치적으로 윤색될 수 있는 그래서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글쎄요 그분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도 썩 도움이 안 된다는 관점에서 지금은 그분의 행보도 조용히 지켜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